무속상이냐 무속상이냐 오늘은 무속상이냐 무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. 구매한 지꽤 돼서 옷도 미리 입혀놨고요. 원래는 옷이 없으면 리뷰 안 하겠다 했는데 옷이 입혀놨습니다. 이름은 고양이 라떼라는 친구고요. 얘랑 비슷한 양 모양 같은 애도 있는데 요번에 좀 저렴하게 판매를 했지만 제가 돈을 아끼는 게 맞겠다 싶어서 구매를 안 했거든요. 아마 다음 달쯤 돼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이 아이는 고양이 라떼라는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고양이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이 입혀놓은 옷은 그 늑대 소녀 60cm인가 좀 크네요. 대형 30, 40cm 대형 인형 그 아이돌 막 출생증 있던 애 거를 갖고 온 거예요. 그대로 입혀놓은 옷인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에는 허전하고요.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 라떼니까 또 고양이에 맞게 입혀놨고, 근데 바지가 없어서 좀 야한데 원피스처럼 돼 있지만 투피스고요. 뒤에가 포인트예요. 이렇게 리본을 묶는 거. 그 토끼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. 뭔가 원래 입혔던 애보다 훨씬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입혀놨어요. 머리는 약간 복슬복슬하고 구슬구슬? 구슬구슬하고요. 복슬복슬보다는 그리고 고양이 컨셉인 것처럼 이제 수염이 달려 있고 입은 으 이렇게 되어 있고. 약간 능글맞은 눈 위에. 근데 눈썹이 없는 게또 포인트네요. 그쵸? 파란 눈에 요이 갈색 귀가 포인트가 되고요. 발은 그냥 평범한 곰발바닥 같이 생겼는데 고양이라니 발톱은 약간 우리 미케처럼 좀 고양이 아 미탄처럼 고양이 발이 되는 거 아닌가? 그리고 이제 쿠키 롬퍼스 안 어울려서 벗겨놨는데 요 아이한테 입히면 좀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. 저한테 빼왔으니까 일단 이거 입혀봅시다. 근데 뭔가 턱받이는 이런 거 없어야 더 귀엽지 않나? 이런 옷이 없고 그냥 이것만 해요. 근데 빨가벗긴 상태에서 뭔가 하긴 좀 그래가지고 일단 얘를 해주고 밑에를 좀 내려서 여기 보이게 한 다음에 입혀주면 좀 귀여울 것 같다. 그래서 한번 묶어볼게요. 근데 되게 귀엽죠? 근데 뭔가 허전하게 생긴 밋밋하게 생긴 얼굴인 것 같은데 귀여워서 구매했는데 왜 만족이 안 될까요? 옷이 별론가? 일단은 제가 쿠키 롬퍼스 세트를 얘한테 입히면 귀여울 것 같거든요. 신발도 안 시켰잖아요. 왠지 쿠키 신발 입히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. 신발도 좀 신기자. 얼굴 경락마사지도 좀 하고. 생각보다 안 귀여운데 구매했을 때 엄청 귀여웠거든요.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때. 그래도 다른 귀엽지 않나요? 내가 너무 넘사벽 애들만 보고서 지금 비교하나? 일단은 모르겠고 옷부터 한번 아니 신발부터 한번 신겨봅시다. 인형 신발까지 신겼는데요. 원래 쿠키랜퍼스 옷이 이게 한 세트가 있는데 약간 유아복장 느낌?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근데 너무 쫄쫄해서 별로였는데 이 옷에 입히니까 되게 잘 어울리네요. 그쵸? 은근 잘 어울려서 이렇게 입혀도 신발 세트라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뭔가 물터치라도 꾸며주고 싶고 어울리는 옷을 있으면 또 입혀주고 싶은 외모인데 제 스타일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나름 귀엽지 않나. 만약에 마음에 들었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? 어울리는 옷 찾아봐야 되나? 그래도 나름 귀여운 아이고요. 금액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좀 저렴하게 데려오지 않았나 싶어요. 아닌가?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고양이 라떼 이 리뷰를 완성을 해봤는데요.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고양이 라떼가 아마 맞을 거예요. 막 비싸? 저렴하게 가져오진 않았다 생각해보니까. 이게 재판매했을 때 내고 온 건데 작가님 재판이 아니고 다른 분이 이제 잘 중고를 재판한 걸로 데리고 온 거라서 배송비까지 합친 금액으로 좀 비싸게 데려온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요. 그래서 평균 가격대 정도? 고양이 그림이 귀엽고 여기에 젖병 물고 있는 건지 케이크 먹고 있는 건 젖병 같은데 애기 고양이 쿠키 잘 어울려요. 그리고 파란 눈과 수염 휘죽 나온 입 눈썹 없는 눈 휘정 짓고 있는 낙동꾸러기 느낌의 갈색 귀까지 고양이인데 강아지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꼬리가 없는 게 아쉬워요. 꼬리 있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. 뒤태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어째 이 아이는 밑에다 넣어두고 다른 아이들은 위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나름 잘 어울리죠? 코코마 작은 단어 작다니 우리 옆에 카오루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안녕